사람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What is love?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따스하고 달콤해진 공기처럼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책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진정성 없는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는 바람둥이, 카사노바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독일 출신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랑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사랑을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인격의 성장을 말하며 사랑하는 것은 창작하는 인간의 고뇌와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사랑의 기술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삶에 미련 따위 없던 남자 아이바 준. 그는 사신과의 계약을 통해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은시계를 갖는 대신 3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손에 넣은 은시계로 원하던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는 한 소녀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녀를 살리기 위해 몇 번이고 시간을 되돌리지만 매번 실패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며 둘의 감정은 점점 사랑으로 발전해가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삶에서 너로 인해 살고 싶은 삶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어느 날 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서점의 역사를 다룬 책 서점의 시대입니다. 서점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향수에 기대어 공감을 얻으려는 책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평자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책의 판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종이책의 일부를 전자책이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서점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니 신선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 특유의 집요함과 꼼꼼함으로 서점이 장식했던 한 시대를 기록한 성실한 역사서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책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시대에 쓰인 서점의 역사, 서점의 시대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 작가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고통스럽게 되살려낸 5월의 광주 이야기. 수많은 미디어의 추천을 받고 2017년 제20회 말라프르테 문학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 한강 소년이 온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그러나 절망으로부터입니다. 위안의 본질에 대해서 사색하는 입문 에세이이며 뉴욕타임스 북리뷰에 강력 추천을 받은 책인데요. 부커상 최종 후보 작가 마이클 이그나티에프의 신작입니다. 삶을 뒤흔드는 상실과 고통,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품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절망으로부터입니다. 사랑을 테마로 오늘 모익지 함께했는데요. 사랑이 어떤 건지 아주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셨나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여행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